요즘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거나 비즈니스를 대리해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현진 같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또는 연예인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도록 계약을 대신하거나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 에이전트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기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의 뜻을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믿고 맡겨준 고객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뜻을 대신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전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에이전트의 관계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거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고 할 때, 뭘 얘기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할 때요두 마디를 반드시 해야 된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이두 마디를 하는 게 전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의 남부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태어나 보니 자기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아버지나 아마 할아버지 중에 누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이 사울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뭐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을 한국 사람이 갖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부모님은 아들이 철저히 민족주의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이 되기로 그는 마음먹고 자랍니다. 이 사울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를 합니다. 수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로마식의 이름 바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어요. 그만큼 자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사울이 가장 사회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문제였어요. 기독교의 문제. 사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유대교의 유대교, 유대교라는 종교.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도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게 유대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울은 예수를 철저히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들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에 너무 힘없이 죽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예요? 그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저 갈릴리의 시골, 그것도 투박한 사투리를 쓰고 아주 촌사람들이 무식하고 촌티 팍팍 나고 아주 억양이 센 사투리를 쓰는 갈릴리 촌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종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기독교인들은 허접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이 사울은 그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고 그것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잔인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역할도 사울은 점점 서슴지 않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공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많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체포조를 결성해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보통 걸어서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데 사울은 그렇게 여유롭게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기독교인을 잡고 싶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인 말을 타고 4일에서 6일 걸리는 거리를 2-3일 만에 도착합니다. 저 앞에 이제 다메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다메섹에 도착을 했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고 사울이 너무 놀라 땅바닥에 엎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 성경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강한 빛을 쬐고 눈이 먼 이 사울은 예수님이라는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허접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강한 빛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기에 너무 두려워서 누구신데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울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 사울처럼 많은 현대인들은 각각 자기 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예수 따위는 안 믿어. 나는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는 정신력이 강해. 그래서 신 따위에게 의존하거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증명할 수 없는 과학과 이성이 증명해 주지 않는 그런 신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각각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울처럼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각자의 자기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죠. 예수를 모른다 또는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그런 인생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런 인생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너무나 다정하게 또렷하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등지고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르는 음성 앞에 나도 반응할 수 있는 사울과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때부터 사울이 울면서 3일 동안을 금식하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예수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철학, 헬라 철학, 로마의 이성, 어떤 학문, 뭘로 갖다 대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이 3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가 거의 그 울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3일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와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그 어떤 이성 또는 자기의 교만, 이것을 다 배설하고 버리는 시간이 3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또 다른 기독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지금 이 네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왜 저항을 했을까요? 아마 아나니아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사울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 때문에 치를 떨면서 교회를 등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울을 능지처참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사울을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사울을 축복하고 그 사울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반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더 강하게 명령하시죠. 9장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각각 그릇이 달라요. 우리 주부들이요, 음식을 만드는 그릇이 따로 있고요, 음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잘 접시에 담아서 먹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복음이라는 그릇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그것을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릇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신학을 만들지 않았고 사울이 기독교를 대중들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인류에게 기독교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각 용도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처럼 쓰임받고 모든 사람이 다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너무나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사울에게로 갑니다. 자, 가는 내내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원하지 않는 사울을 만나서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 사울은 철저히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울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전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 한마디의 말에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열렸던 마음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가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게 편치 않은 거예요. 원수 같은 불편한 사람, 그를 동료로 인정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뭐라고 전해야 될까? 가면서 그는 길에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또 지우고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또 지우고 수 없는 말을 떠올렸다가 수 없는 말을 지우면서 사울에게 갔을 거예요. 드디어 사울을 만났어요. 대면을 딱 하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응?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야, 이 자식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랬을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 보통 그런 감정이었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이 말을 풀어주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에게 나타나신 거야. 너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어. 나는 네가 인간적으로 너무 밉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나보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형제라고 부르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면서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아나니아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전했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전하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한테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다른 얘기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 수없이 들었죠, 우리. 사역리나 전도훈련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무슨 뭐 사족을 달거나 긴 문장을 쓰거나 다른 간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첫 마디가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때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안수를 받아요.
18절 볼까요? 안수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을 가리켜 무슨 영의 눈이 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각 분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 뭐 요즘은 음식 잘하는 셰프도 있고 바둑 프로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무용가도 있고 다 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각 분야의 가장 그 탑에 들어가는 고수들은 어떠냐, 어떤 거냐면요, 어느 날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아하, 그냥 왜 운동 잘하는 사람은 이론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 고수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딱 터지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평생 돈 벌려고 해도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이 탁 떠져. 돈의 흐름이 보여, 이렇게. 그 눈이 떠진다고 그래요. 지금 잠겨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이 떠졌어요. 언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주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때는 언제느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예배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가 딱 생겨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도대체? 요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사람을 만나도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금기시해요. 나나 잘 믿고 너나 잘 믿으면 되지. 각각의 종교나 각각의 생각들을 존중해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 신앙과 내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게 예의상 인격적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속에는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수없이 만나지만 그 사람한테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해요. 가까운 친구, 이웃, 동료, 가족들이 그런 대상자예요. 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마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굉장한 회심의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뜻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먹하죠.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전도의 문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모두가 너를 외면해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네 과거가 어떻든 그러나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전하는 최고의 복음은 전도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6월 말 SBS 골목식당에 나온 칼국수집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5세 된 할머니입니다. 굉장히 음식이 맛있대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맛집에 젊은 사람은 없고 75세 된 할머니와 또래 할머니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항상 그렇게 TV 속에 비춰지는 그런 가게들은 어머니가 어렵게 그렇게 맛집을 만들어 놓으면 아들들이나 자식들이 그걸 대업을 이어가는 건데 이 집은
할머니가 일을 하는데 또래 할머니가 같이 일을 할 뿐 젊은 아들이나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에게 사연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몇 년 전에 불행하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얼마 전에 떡집을 오픈했는데 개업 3개월 만에 화재가 나서 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더군다나 그 떡집이 할머니가 칼국수집을 같이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들의 그 떡집의 화재로 인해서 할머니의 터전인 칼국수집도 다 화재로 타버렸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일터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속상했던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속상하지만 그 속상함을 뒤로 한 채 창고 같은 데서 임시로 비닐을 씌우고 다시 칼국수집을 시작했어요. 이 어머니는 어쩌면 낙심한 둘째 아들에게 네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네 옆에 이 애미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연이 전해지자 그 TV를 촬영하던 스태프들이 백종원 씨와 그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이 할머니에게 칼국수집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이 할머니가 다시 멋있는 칼국수집을 오픈하도록 만들어준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한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외치고 싶었던 얘기는 한마디이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 마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느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소개한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말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 힘주어서 해야 될 말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상대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통로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오면 세가족 교육, 1대1 양육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좀 배워야 돼.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마음 먹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야만 그때부터 자전거도요, 운전도 처음에는 연수를 받고 뒤에서 누가 붙잡아줘서 기초과정을 떼야만 그다음부터 응용도 자기가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해.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교회 와서 조금 여러분 이렇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세가족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뭘 하셨는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 사울이 기독교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너무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유대교를 신봉했고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저 사울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신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기독교를 홍보하고 자기들을 설득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눈으로 사울을 쳐다보기 시작해.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어땠다고요? 사울의 이 전도를 받고 어땠다고요? 당혹스러워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성경을 깊이 보고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을까? 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왜 당혹해 했을까? 이거예요. 사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도저히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일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도록 사울이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증거를. 무슨 증거를 내놨을까요? 자, 사울이 내놓은 증거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차라리 사울이 사람들에게 논리로 전도를 하면 논리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할 텐데 논리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나오면 다시 감정을 진정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날 만나러 오셔서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봤고 내 귀로 들었고 내가 분명히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눈이 떠졌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체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동안 걷던 인생길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걸 전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 신학 공부하고 무슨 뭐 무슨 성경을 줄줄줄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도는 그 사람들이 상대가 마음에 와닿는 가장 좋은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난 2015년 전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어떤 토론회였냐면 당시 교도소에 그 복역 중인 재소자 3명, 살인, 강도, 절도 이런 죄를 지은 중범죄자들 3명을 뽑고 반대편에는 세계 천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들 3명을 뽑아가지고 토론을 시켰어요. 토론의 주제는
불법 이민자 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양쪽에 토론을 붙였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누가 더 토론을 잘하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공부 안 하고 죄 짓고 지금 교도소에서 형량을 살고 있는 재수자들과 똑똑한 천재들, 하버드 대학생들 3명하고 이게 붙으면 당연히 누가 봐도 하버드 대학생들이 똑똑하고 논리도 있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심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소자들은 하버드생들에 비해서 단어 어휘 구사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논리력도 부족했다. 반대로 하버드생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을 자료들을 많이 갖다 대서 그런 면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 단 한 가지, 이 재수자들은 똑똑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자기들이 체험한 이야기로 이 주제에 접근을 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훨씬 공감이 됐다. 그런데 하버드생들은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데 아주 그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공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공감이 되는 이 재수자들이 토론회에서 이긴 거다라고 심사위원들이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설득은 우리 삶에서 우러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요, 무슨 멋진 논리나 멋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나죠. 뭐 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거의 무슨 뭐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정말 어디 뭐 인생 그 막장까지 갔다가 그 막장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사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잔잔하게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 삶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장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 갈릴리 출신에 사투리 쓰고 말도 잘 못하고 피부 꺼멓고 누가 봐도 촌사람티 팍팍 나는 그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던 전도라는 게 절대로 말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체험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게 전도이기 때문에 결코 똑똑한 사람이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꼭 만나길 원합니다. 이 말을 전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에이전트로 우리를 고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말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전해달라. 꼭 이 말을 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이렇게 꿈의 교회 가서 내 신앙의 은혜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난 이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내 인생,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지옥 같았던 내 인생,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데 거창한 전도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두 가지를 전도하는 사람, 두 마디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은 다하는 것이다. 괜히 무슨 전도한답시고 세상의 뉴스, 정치, 시사 이런 거 다 끄집어내놓고 그런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체험적인 것을 전하는 게 전도다. 여러분에게 평생 이 말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